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성부의 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성부의 벼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1970년대는 어느 시대였죠? 네, 독재 정권이었죠. 그죠?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민중들의 정권, 내 네, 정권,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민중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죠? 구속당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받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의 시에서는 되게 민중들에 대한 관한 시가 많습니다. 특히 이성부라는 시인은 민중에 대한 시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이 벼가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면 이게 외부 지문으로 이렇게 관련된 지문으로 이런 시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룩이라는 시가 있어요. 누룩. 이성부의 누룩이라는 시가 있고, 그리고 산길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산길에서 요두 시는 외부 지문 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부의 벼를 본문을 먼저 보고, 네, 좀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부의 벼는 뭘 의미할까요? 벼는 아까 민중을 의미합니다. 네, 민중. 자, 그러면 벼가 민중을 의미하고 벼가 막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어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바로 의인법입니다. 그죠? 의인화하고 있잖아요, 벼를. 그죠? 그럼 벼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아니면 뭐 의인화하여 바람직한 가치를 바람직한 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나 가치, 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서 기대고 산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벼가 기대고 사는 것은 민중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의미할까요? 네, 뭐냐면 공동체적 유대감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향이라는 거는 플러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여긴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고,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지향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준다. 됐죠? 그다음에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이거 서로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이랬는데 햇살이 따가워지는 건뭘 의미할까요? 네, 이거는 부정적인 현실, 시련, 고난, 역경이에요. 그죠? 벼에게 가해지는 시련, 고난, 역경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 고난, 역경이 더 강해질수록,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는데요.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이 시련, 고난, 역경이 가해질수록 어때요? 더 깊이 익어서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그럼 이웃들에게 절을 맡기는 것은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신뢰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햇살이 따가워지는 거를 시련 고난 역경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무슨 시대라 그랬죠? 독재 정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햇살이 따가워지는 것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건 독재 정권. 그죠? 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자, 이 백성들은 당연히 벼겠죠. 그죠? 그러니까 벼가 하나가 있을 때, 요한 줄기가 있을 때는 어때요? 되게 약하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 줄기가 이렇게 모여요. 여러 줄기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게 강해지죠.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이라는 거는 이 힘을, 어떻게 해요? 힘을 더 합치면, 그죠? 힘을,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더큰 힘을 발휘하는 민중의 저력을 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더욱 불타는. 자, 요 표현상의 특징 진짜 중요합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지었대요. 자, 요 표현상의 특징.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모순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그걸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하죠. 역설법. 그죠? 역설법은 문제에 뭐 역설법이라고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모순되는 뭐 표현, 아니면 모순어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더욱 불타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1970년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그죠? 죄가 없으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억눌린 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가.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요. 그러면 이 소리 없이 떠난다라는 거는 어떤 민중의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춤출 때는 추수를 할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다 이거는 민중들의 어떤 긍정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서러운 마음을, 이 서러운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라는 것은 감정을 뭐 할 수 있다? 정화할 수 있다. 그만큼 성숙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그럼 노여움을 덮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자세? 그죠? 네. 어떤 뭐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잘 덮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 안다. 더운 줄 안다는 것은 어떤 저항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민중들의 어떤 열정, 네. 그리고 뭐 의지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그러면 이 벼가 떠나가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아까 전에 소리 없이 떠나간다가 민중의 희생을 나타냈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벼가 떠나가며 바친다. 이것도 다 희생정신을 의미해요. 그러면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이 뭐예요? 희생정신. 됐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남기고 사라진다.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건 뭐예요? 어떤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한다. 생명력. 그 다음에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넉넉한 힘. 그럼 이 피 묻은 그리움이라는 거는, 이 피 묻었다는 거는 얘네들이 희생했다는 거죠. 그죠? 희생했다는 거고. 근데 그리움이라는 건 민중들이 뭐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독재 정권 하에서 민중들이 뭐 자유와 민주주의와 어떤 새로운 세계, 평등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의지와 희망을 의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넉넉한 힘. 그래서 이 넉넉한 힘이라는 건 민중의 저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그러니까 민중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이 별을 통해서 민중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빠뜨린 게 또 있나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볼게요. 네, 벼는 민중을 의미하고,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여기서부터 의인화, 그죠?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 요거 일단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표현상의 특징 좀 중심으로 볼게요. 기대고 산다. 이거, 맡긴다. 떠나간다. 안다. 덮는다. 이거 뭐예요? 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그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문제에 또 뭐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뭐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각군이라는 거는 요 끝에 글자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다시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의인법과 현재형 어미 사용하고 있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자, 햇살이 따가워지는 건 시련, 고난, 역경, 아마 1970년대 독재 정권 하에서의 아무튼 부정적 현실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깊이 익어서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그럼 깊이 익어서 스스로를 아낀다, 이거는요, 민중의 어떻게 보면 그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벼가 익을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고개를 숙인다는 거는 민중들의 어떤 그 겸손한 태도, 이런 걸 나타낸다.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적인 유대감 또는 공동체적인 신뢰감, 이런 것을 지향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호하라 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명령형 문장,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알 수 있어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한다. 그럼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냐면 독자들을 이 시상에 확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네,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또는 뭐 독자들을 뭐 시상에 집중시킨다.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여기서는 역설법 쓰였다 그랬죠? 네, 마음들을 보아라. 여기서도 어때요? 명령형 문장이 나타나고 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이거는 아까 민중의 어떤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볼게요. 마음들을 보아라 하고 이렇게 행을 나눠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벼가 춤출 때랑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이거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 을 보아라. 지금 여기 요 부분에서 뭔가 행을 나누긴 나눴는데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누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쵸? 요런 거를 우리는 행간 걸침이라고 하고, 행간 걸침 또는 의도적 행갈이라고요. 의도적 행갈이. 그럼 행간 걸침과 의도적 행갈이는 왜 하는데요? 뭔가 좀 낯설잖아요. 그쵸? 마음들을 보아라 하고 딱 끊어야 될것 같은데,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걸 그냥 막 이상하게 걸쳐놨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행간걸침과 의도적 행갈이를 하면 우리에게 약간 낯선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낯선 느낌. 그럼 시에서 이런 낯선 느낌을 뭐라고 하냐면,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에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했는데, 긴장감이 뭐지? 시적 긴장감이 뭐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헷갈리며 약간 낯선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띄어쓰기를 한다거나,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행을 나눈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뭐 맞춤법을 틀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거 다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됐죠?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이거는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좀 어질다, 그죠? 어질다 또는 어질고 현명한 태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이 노여움을 덮는다는 건 어떤 분노와 어떤 이런 노여움을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 또는 뭐 자제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의 가슴도 더운 줄 안다. 더운 줄 안다는 어떤 저항정신이나 열정이나 의지 이런 거, 네, 나타낸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됐죠? 이거는 벼의 희생정신.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거는 벼의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이 피 묻은 그리움. 피 묻었다는 거는 이 민중들이 희생했다라는 거. 그리움이라는 거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와 이런 평등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다음에 이 넉넉한 힘.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리움, 넉넉한 힘, 이렇게 사랑 이렇게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고 있죠. 그죠? 네,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한다. 그죠? 명사로 종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힘하고 끝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은데? 일단 넉넉한 힘 이렇게 끝냈어. 그러면 뭔가 명사로 끝내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 아까 전에 민중들의 어떤 그 주의를 환기한다. 그죠?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이런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또 땡땡땡땡땡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말줄임표예요. 말줄임표.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뭐 여운. 그죠?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 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분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은 의인법을 가장 주로 사용했고, 그리고 문제에 꼭 나오는 표현 이거 뭐였죠? 역설법. 그죠? 역설법. 그래서 의인법과 역설법을 사용했다. 요거 일단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럼 주제는 뭐예요? 이 시는? 일단 민중의 어떤 공동체적 유대감과 또는 생명력을 맨다. 아까 전에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죠? 생명력을 나타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주제다라고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인화라 그랬죠. 그죠? 의인법을 사용했다. 또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의인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의인법이 나오면 사물을 의인화하여, 아니면 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 이거 보세요. 뭐 생명이 없는 것 또는 무생물 또는 뭐 사물을 뭐 아무튼 뭐 사물이나 자연물 또는 사물을 능동적인 존재로 설정하다. 이런 말을 써요. 요즘에 자꾸 능동적인 존재로 설정한다. 또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설정하여.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의인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거는 의인법이구나. 됐죠? 요렇게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인법을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벼가
컸어.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수확하는 과정. 벼의 생장과 수확 과정을 통해서 민중의 삶을, 네, 민중의 삶을 뭐 한다? 예찬한다. 네, 예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대상을 대하는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가 이 시와 유사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태도는 뭘 말할까요? 지금 이 시는 벼가 졸라 긍정적이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에서의 태도는, 대상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예찬적인 태도예요. 민중을 예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뭐 다른 시를 찾아라. 그러면 보통 뭐 시조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내신에서 많이 내는 어떤 그런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신에서 이런 게 많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도를 나타내, 그러니까 이 태도와 유사한 다른 시를 찾아라. 근데 그 시에 이렇게 막 시조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막 고전 시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유사한 거. 그 뭐냐면 예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냐면 다 매화, 그다음에 뭐 난초, 국화, 그다음에 대나무, 그리고 소나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 100%입니다. 네. 뭐냐면 그러니까 솔아 너는 어찌 뭐지? 뭐 추운 줄 모르는가? 뭐 이렇게 나오고 솔잎 소나무잖아요. 그리고 뭐 구천에 뿌리 곧은 줄뭐 글로하여 안 오라 뭐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대나무를 가지고 뭐라 그러지? 속 비고 이렇게 겉이 꼿꼿한 거는 너뿐인가 하느라 뭐 이런 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요거 나오면 무조건 예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찾으시면 되고요. 요거 찾으시면 되고 시조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 너뿐인가 하느라 뭐 이런 너뿐인가 하느라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대부분 예찬이고요. 그리고 향가 중에서 찬기파랑가라는 게 있어요. 찬기파랑가. 네, 요게 나오면 이거는 찬이 뭐예요? 예찬이에요. 그래서 이 기파랑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예찬적인 태도가 유사하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찬기파랑가랑 벼가 같이 시험법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의 공통점에서 이런 대상에 대한 태도가 그죠? 예찬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민중들의 생명력과 힘, 저력,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이런 거 이야기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랑 삼길에서 이거 꼭 봐주세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